2024년 대공황 이후 볼수 없었던 침체가 닥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럴까? 이러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터졌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뭐 먹고 살겠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저걸로 그냥 끝이 날까요? 끝이 아닐 것 같은 거죠.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뭐 이래저래 더 이제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공황보다 더 파괴적인 경제 붕괴가 2024년에 미국에 닥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인데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아서 여전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계속 올려서 뭐 사람들의 실업률을 좀더 높이고 그래서 소비를 줄여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3.8이다.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한 5%까지는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난리라고 하죠. 이래저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러지면 미국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이후에 한국에도 그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인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미국은요,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경고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래저래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대규모 경제 위기를 미국이 겪는다. 미국이 겪고 난 미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로 인한 여파를 직격탄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한국의 지금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GDP 대비 108%를 넘어서고 있고, 가장 심각한,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현재 맞고 있다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의 대도시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청년들은 뭐 잔축적을 못해서 지금 또 난리고, 이래저래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도시에 노년층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버 쓰나미가 몰려와서 충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뭐 경제 위기에 이제 계속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건 그냥 미국만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 한국도 고스란히 그 상황을 겪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얘기죠. 통화 공급의 급격한 감소. 1930년 초 이후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제 얘기가 결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막장이죠.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미국 대비 2%나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게 계속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내에 있는 자본들이 급격히 해외 유출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원달러 환율 폭망하는 거죠. 지금도 원달러 환율을 지금 막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댔죠. 잘안 잡히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최근에 미국이 중국하고 만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 대공황 이후 볼수 없었던 침체가 닥칠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고 또 엄격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영끌하겠다고 비토하겠다고 주식과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뛰어드는 이들이 넘쳐난답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미친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빚지고 뭐 당연한 것처럼 살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빚 갚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강제로 절약해야 됩니다.
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강제로 절약하게 되는, 강제로 소비 위축을 강요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소득 하위 80%의 실질 가계 저축액이 팬데믹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미국인들의 총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답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도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냥 저게 미국만의 상황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을 맞게 되겠습니까? 개막장이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더 냉정하게, 더 냉혹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견디려고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맞게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10%, 12% 시대를 그네들은 맞아야 될 겁니다. 화들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고 감당을 못하겠죠. 그리고 그네들은 뒤늦게 깨달을 겁니다. 꽤 오랫동안 막장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말이죠. 어쩌겠습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뭐 살아낼 길이 있을까? 알수 없는 거죠. 참 답답하고 참 막막하고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잘 견뎌야 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겠다, 극복하겠다, 맞서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참 자발적인 절제를, 자발적인 조략을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견뎌내고 자신의 인생에 영광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경제 대우황이 닥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 마찬가지. 모두가 다 지금 침체로, 대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최소화하고 저축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을 현명하게, 안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라는 걸 명심하고 함부로 영끌이나 비투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